안녕하세요. 메디터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타겟 코퍼레이션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 피트, 월마트, 코스트코 형님들, 나도입니다. 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정말 리세션이라면은 월마트가 엔비디아급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인들이라고 무슨 비브라늄 방패를 두른 뭐 저기예요? 아니 뭐 어려워도 경기가 어려워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무슨 강철 심장과 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외계인들인가요, 미국인들이? 아니죠.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힘들면은 소비 줄이고, 그렇죠? 그러면 더 열심히 뭐 벌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리세션이라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월마트 실적에 엔비디아처럼 나온 게 내일 당장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이제 멸망한다고 뉴스가 나오니까 사재기를 해갖고 어제 지하 벙커로 들어가려고 마지막 남은 영끌을 해가지고 다 사가지고 실적이 좋았던가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진짜 소비자들의 지갑이 두둑해가지고 아니면 두둑하진 않더라도 그거 살 정도 여유는 있어가지고 몰려가서 산 거라고. 그렇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비자 카드, 카드사 주가랑 이 유통주 주가가 전부 다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럼 상식적인 거는 뭐겠어요, 결국? 그게 상식적인가요? 내일 지구가 운석에 충돌하니까 뭐 공상과학 영화처럼 항상 그 뭐 머리 풀어헤친 과학자분이 나와가지고 맨날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정부랑 언론이 전혀 받아주지 않다가 진짜 위기가 다가오니까 박사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세상에 모든 일이 있으니까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우리 이 은하계에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만이라고 하잖아요. 뭐 물론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꼭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어딘가에는 외계인이 있을 것이고 UFO가 정말로 외계인의 어떤 그 흔적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뭐 아주 뭐 비현실적이라고 또 얘기 드리면은 또 그러신 분들이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외계인이 정말 침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망할 것 같으면은 정말 그러면 그래서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가가지고 싹쓸이 해가지고 내일 당장 이제 우리 가족 전부 다 이제 방주를 타거나 아니면은 지하 벙커에 들어갈 마음으로 샀으면 그럼 이제 그게 연속성이 없겠죠. 그 이미 다 영끌에서 한 번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분기부터는 영끌에서 샀기 때문에 없어요, 돈이. 그쵸? 그리고 이제 망할 건데 누가 지구가 멸망하는데 누가 마트를 가겠어요.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유통회사들로 나와버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여기서 더 테크를 거식한가요? 그러면은 뭐 마지막 경험으로 월마트만 다니던 사람이 코스트코 타겟 또 한번 가고 죽자 해가지고 나눠서 쓰는 건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그렇죠. 여기다 대고 아래 공포를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아 물론 아예 그냥 뭐 루비니 교수나 로버트 기요사키급으로 가가지고 난 아예 그냥 10년 20년을 그 불황을 떠들다가 한번 맞으면은 책을 왕창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다 뭐 그런 마음이면은 계속 외쳐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면 10년 20년마다 한 번씩 불황이 맞는다는 거는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그럼 그 한 1, 2년 빼고는 그럼 나머지 18, 19년은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사람이 다 돈을 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우상향을 외친 사람이 돈을 번다고요. 그러니까 1, 2년 그냥 그때 왕창 그 리세션의 공포에서 공포 마케팅으로 책을 벌던가 완전 언론에 나가가지고 대서특필해서 스타가 돼가지고 뭐 돈을 왕창 땡겨서 18년, 19년치를 1년에 땡기지 않는 이상.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우상향으로 진짜 우리가 뭐 맨날 대공황 얘기하고 서브프라임 얘기하고 코로나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인생 100년 살면서 몇 번 오지가 않습니다. 충격이 커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또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월마트 코스트코 무슨 타겟이 다 망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자,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 업체입니다. 자, 시가총액은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이 월마트가 근데 이제 이 그 시가총액 말고 요 미국에서 판매된 거 그러니까 요 세 개
세계의 이 전체적인 매출이 나와 있고요. 미국만의 매출이 따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미국만의 전 세계 매출 요걸 합치면 되겠죠. 그렇죠? 레스트 오브니까요. 나머지. 요걸 합치면 전 세계고 이거 어쨌든 막대 그래프의 크기 길이가 전 세계 매출이겠죠. 월마트가 월등합니다. 이게 지금 아마존이 있는데 자, 시가총액으로는 어때요? 시가총액으로는 아마존에 비빌 수가 없죠. 지금 시가총액은 셋이 그 경쟁 붙었잖아요. 요즘 좀 덜해졌나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조금 엔비디아가 시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또 근데 그렇죠? 이 시들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거린다고 이걸 또 아 이게 너무 극단적이에요 항상 그렇죠? 엔비디아가 시세가 조금 안 나니까 또 이제 인공지능의 퇴화? 아 진짜 아니 젠슨 황이 무슨 뭐 인공지능의 총하고 뭐 인공지능을 도배가다고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뭐 인공지능의 퇴화 아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거 같아요. 이게 보이스가 여러 사람이 보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견이 사람마다 응? 뭐 머리 색깔, 피부 색깔만큼이나 그것보다 더 다르잖아요, 의견은. 근데 그 의견이 자, 좋을 때는 주가가 좋고 경기가 좋을 때는 언론이 그쪽을 비추니까 거기가 많아 보이고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태세 전환은 아닌 거. 태세 전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제가 보기에는 태세 전환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그때마다 말한 모든 사람들이 말한다면은 이 사회가 신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어제는 빨간색 좋았다가 오늘은 파란색 좋았다가 내일은 보라색 좋고 그걸 계속 표현을 하면서 살면 365일 세상에 신뢰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태세 전환을 하는 그런 계속 박쥐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계속 나는 요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기가 좋고 주가가 좋으면 언론이 여길 비춰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것 같죠. 근데 경기가 또 안 좋고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럼 나쁜 것을 또 비춰요. 그럼 그게 또 커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좋을 때는 엔비디아가 나쁘고 뭐 인공지능이 퇴화하고 이런 것은 완전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돼가지고 이게 안 비치는 거예요. 언론이. 그러니까 실제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아닌데 그렇죠. 그만큼 있을 건데 부정적인 것도 그만큼 있을 거예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저도 긍정적인 크기랑 부정적인 크기가 얼마인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쨌든 언론이 비추는 게 그게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조금 죽으니까 또 거의 비추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고 아마존이 어쨌든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가 셋이 붙어서 삼각편대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시가총액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소매 판매로는 훨씬 더 두 배예요. 지금 아마존이 233빌리언 달러인데 월마트는 무려 499빌리언 달러를 US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트코죠. 코스트코 163빌리언 달러. 자, 코스트코도 주가 계속 신고가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도 다 여기 간대. 이게 가성비가 좋아서. 회원권 값은 비싼데 회원권을 가입을 해서 어쨌든 1년간 쇼핑해서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달려가는 거겠죠. 그다음에 크로고가 있고요. 홈디포. 크로고랑 홈디포랑 거의 비슷합니다. 크로고랑 홈디포는 거의 다른 나라의 매출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타겟. 그다음 타겟이 나옵니다. 타겟이 한 6위권인가요? 1, 2, 3, 4, 5, 6위권. 그렇죠? 타겟하고 CVSS. 오, 이거 우리 그 유한양행이나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많이 나왔죠. 뭐 우리나라 약이 진출했을 때 외국에서는 CVSS라는 유통망에서 전문의약품까지 취급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겟이 CVS랑 거의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타겟도 CVS도 외국의 매출은 아예 없는 상태. 자, 타겟이 요 정도급입니다. 미국에서 소매 판매에서 한 6위권을 차지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 월마트 코스코 형님 나도 한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형님이란 게 업력이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인기 많고 돈 많으면 형님이에요. 맞죠? 그게 짱이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다고 형님인가요? 유튜브에서 수익 많고 구독자 많으면 형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겟이 월마트, 코스트코 형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반기가 지나서 점점 더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연말도 다가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또 세일하는 기간이 많아지죠. 얼마나 세일을 많이 하나 봅시다. 원래 세일하는 거는 뭐 유통업체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소비자들한테는 좋죠. 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얼마나 깎아주느냐. 얼마나 깎아주냐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메이시스가 자, 메이시스는 주가가 안 좋아요. 백화점 업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전체 경기가 죽은 거냐. 근데 지금 보면은 마트주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경기가 죽는 거에 대한 주가 하락보다는 얘는 지금 플랫폼의 퇴화죠. 백화점이라는 플랫폼의 퇴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현대백화점 뭐 이 저기 서울 인기가 많다고 하지만 안주 왜 인기가 많냐면은 매장을 다 없애고 그쵸 매장 빡빡한 걸 싹 다 없앴어요. 거기다 이제 인공 폭포를 설치하고 막 놀 수 있는 파워스도 설치하니까 미친 듯이 몰려오는 거죠. 빡빡하게 매장 넣어봐요. 그 답답해서 누가 갑니까 요즘에. 근데 백화점한테 안 좋죠. 백화점은 빡빡하게 매장을 넣어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안 와요. 참 이게 딜레마인 거죠. 어쨌든 지금 백화점 플랫폼의 딜레마. 자 그래서 보니까 JCPenney이랑 메이시스 이 지금 이 업체들이 거의 60% 할인을 쳐줍니다. 60% 할인을 쳐주고요. 아까 전에 그 상위에 있던 업체들은 어디 있느냐? 여기 3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오면은 할인을 덜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소비자들이 안 찾아오면은 할인을 막 반 가까이 하서라도 팔아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아마존 29%, 타겟 33%, 형님보다는 조금 더 했네요. 아, 아마존은 저 다른 형님이죠. 약간 온라인 쪽. 여기 월마트랑 코스트코를 보죠. 오, 코스트코 꼴찌예요. 그 꼴찌인데 좋은 거죠. 코스트코는 할인을 17%밖에 안 내요. 근데 원래 가격이, 그쵸. 원래 가격이 15% 이상 인상도 안 하고, 뭐, 코스트코 정책이 그렇잖아요. 코스트코 17%. 반품도 마음대로 돼요, 저기는. 월마트 27%, 타겟 33%. 형님들보다는 조금 할인폭을 더 준다. 점유율이 조금 더 떨어지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미국 소비자들은 타겟의 할인율을 기대하고, 코스트코 월마트에서 조금 가는, 뭐, 그것도 있을 겁니다. 미국 소비자분들 가세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타겟 코퍼레이션 실적입니다. 자, 월마트가 워낙에 미친 실적이 나와가지고, 그쵸? 이건 사실, 월마트는 유통업체고 엔비디아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총화로 떠오른 어떤 그런 상징적인 존재인데, 사실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가 뭐 월마트가 떨어지는 기업이란 게 아니라, 지금 워낙에 엔비디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월마트가 미친 실적이 나와버렸으니, 이건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제 동생인 타겟이 나왔는데, 봅시다. 타겟은 어떤가? 그러면 만약에 정말 월마트, 코스트코 실적이 다 좋았는데 타겟이 안 좋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같은 섹터에서 섹터가 다 좋은데 얘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어떤 섹터가 유통 섹터가 굉장히 폭발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혼자만 안 좋은 거는 아까 전처럼 뭐 백화점 같은 플랫폼에 태화해서 백화점 플랫폼에 머물러 있었던가 아니면은 같은 마트나 이런 테마에 있는데 영업을 못하고 무슨 트렌드에 부합을 못한 거죠. 자 보시면은 25.5빌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3%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와 43%네요. 자 아까 말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정말 이 실적이 아래 공포라면은 그렇죠? 운석이 폭발할까 봐 가서 산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소비겠죠. 주당 순이익은 42% 늘어서 주당 2.57달러 나왔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준 것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없었네요. 완전 동일합니다. 2.57, 2.57. 그 42%. 야 매출액의 3%가 늘었는데 이익이 43%가 늘었네요. 엄청나네요. 자 아까 전에 타겟은 월마트 코스트코랑은 다르게 아예 해외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매출인데 그것도 하는 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98.3. 이거 나머지 또 아더 레비뉴 뭔지도 몰라요. 아더 레비뉴 다른 거. 근데 다른 게 의미가 없고 그냥 판매죠. 그냥 피지컬 순수 피지컬 판매예요. 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소매 판매. 우리 무슨 소매 판매 지수 막 나오잖아요. 소비 경기 지표로. 근데 그냥 딱 타겟의 요 실적을 보면은 정말 미국인들 다 그렇죠. 순수하잖아요. 얘네 또. 아까 그 비중이 월마트고 코스트코보다 완전 저기잖아요. 뭐 라틴계고 아시아계고 없잖아요. 오로지 순수 피지컬로 딱 아메리칸들의 소비만 딱 할 수 있는 게 타겟이에요. 얘네는 그냥 미국인들이 지갑 열었으면 얘는 좋은 거고 미국인들이 지갑 닫았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되게 단순해요. 정말 단순하고 자 시장에서 주목한 부분이 그거죠. 지금 타겟이 급등했거든요.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근데 좋게 나온 게 이게 절대적인 게 좋게 나온 거는 다 보이는데 뭐가 좋게 나오냐면 이게 플러스 전환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유통업체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컴페어러블 세일스 그로스 비교 대상 가능한 매장의 매출이 계속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4.4 마이너스는 줄어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폭이 계속 4%였어요. 마이너스 4% 역상장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지금 완전히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2%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플러스 2%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면은 거의 6%가 성장한 거죠. 깜짝.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제 해석을 그것도 상식적으로 하셔야죠, 이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게 아까 말한 대로 지구 멸망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빠 엄마가 야 너네 그 어린데 쓸 것도 없는데 타겟에 있는 모든 거를 내 재산을 걸고 사주겠다. 그래서 깜짝 올린 거라면은 연속성이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가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서 올랐느냐? 가전제품. 이게 큽니다. 이게 왜 크느냐? 자, 생필품은 생필품하고 가전제품하고 틀린 게 뭐죠? 틀린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격 차이가 가전제품 TV 같은 거는 100만 원대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생필품, 오이, 두부, 무슨 우리나라 라면 이런 거는 천 원대예요. 그런데 가전제품이 올랐다는 거는 또 두 가지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이제 너무 비상적인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꾸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 가전제품을 했다는 거는 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아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데 실업수당 청구수도 오르고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전제품은 값이 비싼데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게 이런 수치가 엄청난 수치가 나버렸죠. 2023년 2분기에 마이너스 10.5% 역성장했어요. 가전제품은. 근데 지금 이번 분기에 8.7%가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가전제품이 폭발했어요. 이게. 디지털 부분이. 디지털 제품이 폭발을 했어요. 이게 지금 실적을 이끈 거거든요. 그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야, 가전제품 소비를 열었다고? 지금 정말 힘들면 가전제품을 못 사는데? 그렇죠? 아, 정말 힘들면 가전제품을 어떻게 삽니까? 지금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럼 TV랑 무슨 저 집에 있는 디지털 기기랑 스마트폰 이런 걸 산다고요? 그럼 정말 이거는 그 안에 부스러기까지 다 털어서 사야 되는 건데. 부스러기까지 털어서 살 정도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타겟도 형들만큼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8월 21일이죠. 바로 오늘. 25.19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25.45빌리언 달러 나왔어요. 1.05% 넘는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4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자, 이익은 2023년도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쇼크가 크진 않죠? 이 동그라미랑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쇼크고. 이번에는 2.18달러 예상됐는데 2.57달러. 무려 17.72% 넘는. 예. 사실 전전 분기, 전전전전 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꽤 큰 폭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어닝 쇼크 한번 나오고 다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컨센서스도 뛰어넘었네요. 그렇죠? 다 좋죠? 절대적인 수치도 다 플러스였고 특히 이 순이익 부분에서 40%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컨센서스도 뛰어넘었고 그렇죠 다 됐죠. 에스티로더만 가면 되는데 그렇죠? 에스티로더가 좀 안타까워요. 어제 했죠. 며칠 전인가요? 이 173.58달러가 평균인데 20.5일 정도 가면은 도달됩니다. 200달러 넘는 것도 목표가가 있고요. 자 타겟의 목표 의견을 투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모더레이트 바이.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17바이에 10홀드. 근데 원셀이라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네요. 그렇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저 궁금합니다. 저 의견.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돈을 더 많이 내면. 궁금해요, 저 사람.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갭 상승 완전 튀었죠. 실적이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그런 부분도 있죠. 계속 뭐 경기가 어렵느니 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뭐 저기 금리를 인하하고 어쩌게 해니 계속 혼돈스러운 상황. 그 뭐 알고리즘 매매가 작동을 해가지고 뭐 주가가 급락을 했느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전 실적을 뽑아낸 애들에게는 아주 큰 원래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큰 지금 어드밴티지를 주어주는 시장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계속 실적을 보면은 맞죠?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온 게 일반적인 상황보다 주가가 더욱더 극렬하게 반응을 해줘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다 어렵다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좋은 실적을 낸 거는 더 뛰어난 돋보이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갭상승 2024년도 한 봄쯤 봄에 갭상승이 크게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아일랜드 이거 딱 보면 섬이죠. 섬처럼 붕 떴죠. 여기서 하락갭이 나버렸잖아. 그래서 이게 완전 상세가 돼버린 거예요. 상승갭하고 하락갭이 이렇게 나와서 섬처럼 떠벌리면 아일랜드 섬 모양이라고 섬갭이라고 아일랜드 갭이라고 추세가 완전 전환이 된 거예요.
물론 일봉이니까 일봉의 흐름으로 호흡으로 봐야죠. 길게 뭐 안 보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내려오다가 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아일랜드 또 만들었네요. 그렇죠? 다시 추세 전환. 물론 일봉이니까 추세가 좀 자주 몇 달마다 바뀌긴 하나 어쨌든 간에 일봉에서의 의미를 찾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여기 상승갭과 하락갭이 한 번씩 부딪히면서 아일랜드 급이 나와서 하락으로 추세 전환됐다가 이번에는 실적 발표 때문에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상승갭으로 상승 아일랜드 갭이에요 이게.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다시 전환된 거죠 일봉에서는. 일봉에서는 추세가 전환됐고 또 중요한 거 50선, 20, 200선, 51선, 201선 이거 보라색 21선 다 돌파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세 개를 한 번에 날린 거예요 여기. 보시죠. 주가가 여기 아래 세 개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었죠. 50, 20, 50, 200, 20 전부 다 한 방에 돌파했습니다. 보점 추세선과 이동평균선 세 개에다가 이 아일랜드 갭까지 만들면서 상승갭.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아주 중요한 50주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보시면 50주선에서 쌍봉으로 떨어졌죠. 이번에는 50주선 위에서 쌍바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에는 고점이 여기 마지막 있네요. 지금 50개월선 고점이 있거든요. 월마트랑 코스트코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아까 미국 매출액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들어왔죠. 월마트 코스트코는 저 위에가 있고 이동평균선 다 깔려 있잖아요. 타겟은 이동평균선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50개월선에 지금 막 닿아있죠. 근데 월마트 코스트코가 여기 치고 가고 있잖아요. 고점을. 그러니까 얘도 뒤늦긴 하지만 이제 3등주로 따라가겠죠. 그럼 이제 180달러로 넘어가지고 이 위에 다시 50개월선 위에 추세를 복귀하는 거죠. 그럼 다시 2019년의 흐름처럼 이 50개월선 위에서의 흐름을 다시 기대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마트 코스트코에 이어서 아우 역할을 하고 있는 타겟의 실적을 살펴봤는데 아까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했죠. 점점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할인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제가 영화처럼 예고를 하겠습니다. 연쇄 할인마들의 습격. 커밍 순 개봉 박두.